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만들어진 시장 골목. 고소한 기름 냄새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골목이 있기 때문이죠. 큰 길에서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뜻하는 말 골목. 특히 대구에는 골목이 많습니다. 여기만은 미싱하는 골목. 제일 많이 가는. 신랑 신부 결혼식 때 입는 옷 해주면 좋잖아요. 걔가 입은 입건 이쁘면 우리도 기분도 좋고 찾아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세월을 수놓는 골목. 골목기행 마지막 여정은 대구입니다. 경상북도 남부 중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대구의 겉모습은 콘크리트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여느 대도시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큰 길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실핏줄처럼 번져있는 촘촘한 골목이 드러나죠. 경상도에서 길다를 질다로 발음하면서 진골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곳. 진골목은 100년 대구의 역사가 흐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골목 터줏대감 찻집. 그야말로 옛날식 찻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아오는 명소랍니다. 인심 좋은 이 찻집 주인 정인숙 씨. 처음에는요 학생다방이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한복 보고 모두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랑방 역할을 했었어요. 1982년 문을 연 뒤로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단골 손님만 200여 명. 찻집은 그대로지만 도시는 많이 변해갔죠. 그때는 도로가 없이 전부 골목이지. 이쪽 옆에 나가면 양양 골목하고 있어요. 양양시 있는 그 양쪽 가에는 이제 야급사가 쭉 준비하기 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약점 골목. 그래 뭐 그래 등등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은 서문시장이라든가. 서울 평양과 더불어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쳤던 대구장이 1922년 지금의 서문시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먹자 골목을 시장으로 펼쳐진 이곳은 평범한 시장 같아 보이지만 하루 종일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옷을 재단하고 수선하는 골목입니다. 이걸 이래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못 넣지. 사람 얼굴 말고 다 고쳐요. 사람 얼굴 말고. 네, 다 고쳐. 사람만 말고 다 고친다. 네. 수선 골목이라고 보면 이거 홈패션하고 수선하고 하는 골목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네. 여기는 그게 제일 많잖아. 그럼 저 넘어가면은 이제 그거 하는데 여기만은 미싱하는 골목. 제일 많이 하는.
어머니가 처음 이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만 해도 수선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수선은 아내 아저씨하고 아저씨가 하시고 나는 방석하고 요이불 하고 벽에 하고 그런 겁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부부는 6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2만 원씩 받는데 바지 하나 만 원 좀 사는 것도 있는데 2만 원 주고 수리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차를 사버려. 버려버리고 사버려. 아버지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내가? 네. 여기야? 예. 네. 서문시장이 60년. 그럼 60년 동안 좀 황당한 손님 뭐 이런 적 있어요? 아이고 황당한 손님 많고 말고. 자기 바지에 흠이 있는 걸 자기는 모르고 와가지고 나 수레가 찾아갈 때 이렇게 보고 흠이 있으면 이 내보고 흠을 냈다 하는 거 그 제일 골치 아파. 코트 같은 거 건치러 오면은 건치나 놓으면은 자기 옷이 아라고 한 사람. 왜 그러냐? 자기 처음에 가져올 적에는 다른 디자인이었는데 내가 했을 땐 디자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아득한 사람, 당한 사람, 그런 사람 안 오겠지, 안 오.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 옷을 재단하고 수선하는 일, 오래 이 일을 하는 데는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유행 속에서 시대별 유행을 읽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멋을 아는 멋쟁이십니다. 나 밝은 색을 좋아해. 만보 바지. 만보 바지가 뭐예요, 아버지? 그거 쫄대 바지 하면 되겠나? 그러면 이제 이해 가려나? 그러니까 손님이 영감 이분만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지. 내가 훌륭하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예. 나는 그것도 캐주얼 쪽으로 입고 있어야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지. 할아버지 옷 입고 있으면 젊은 사람 안 돌아요. 잠시 일을 멈추고 아버지가 보여줄 것이 있다십니다. 원래는 양복을 만들었던 양장 기술자였습니다.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직업이었죠. 아우 미싱 소리가 좋아요? 가위 소리가 좋아요? 미싱 소리도 뭐 듣기 좋고 가위 소리도 듣기 좋고 이건 뭐예요? 요 미싱은 이렇게 일자로 쭉 빠거든. 옷 만드는 미싱, 재봉틀. 옷을 만드는 재봉틀. 이게 역사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바로그라고 해가지고 옷, 요 가성설이 풀어지지 말라고 치는 기계. 옷이 풀어지지 말라고 여기 치는 기계.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보장이 있지. 그런 거 뭐였어? 내 노력했으면 한 가지면 한 가지면 될 것 같은 거 없으니 그거 뭐 보자 어떻게 돼? 그저 먹고 사는 아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는 거 내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어요. 운을 갈 것도 없고 내 몸만 건강한 게 최고지 뭐. 이 골목을 지키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 바라는 아버지의 삶은 재봉틀과 닮아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이 가난을 벗어나는 지름길이 됐던 시절 재봉틀은 소중한 도구였죠. 대구 섬유산업이 호황이었던 시절 수선골목과 함께 생겨난 골목이 또 있습니다. 서문시장 옆에 자리 잡은 재봉틀 수리골목입니다.
고장 나가지고 수리하러 온 거예요. 아, 그럼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전자가 고장 난 거예요. 전자. 근데 아버지 여기 골목이 다 이런 거 하는데. 미신 골목이에요. 명물 골목이에요. 이 골목이 옛날에 한 70개, 80개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옛날 미신가게였어요. 근데 건물이 다 없어지고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이쪽에만 주로 있고 뒤에 저 밑에도 있고 그래야 된다. 지금은 골목에 한 요 안에 한 40군데 고래가 남아있어요. 지금 요 가게가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예요. 요 사장님도 오래되셨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이세요. 62년. 14살 때부터 해주, 지금 76 지금. 6여 3인 전에 저는 했거든요. 그냥. 조만할 때 이제 배울 텐데. 그때는 우리 외 선배들은 일본 사람은 다 배웠고, 우리는 바로 일본 사람 배운 사람한테 바로 또 배웠어요. 아버지의 나이만큼이나 세월의 무게를 싣고 자리를 지켜온 재봉틀입니다. 지금 나왔는 해수로 치면 170년 됩니다. 몇 년이요? 170년. 이거는 6.24배인데 땅에 묻어놓고 회랑 갔다 와요. 전부 끄자면 돌리면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안 팔리니까요. 너무 잘 만들어서 기계가 만들어져요. 고장나지 않는 재봉틀의 역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수리공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골목을 지나 서문시장에는 인생의 봄날을 앞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어서세요. 아이고. 우리 한국 다 나왔어요. 네, 거의 나왔어요. 조금 앉으세요. 숨 좀 돌리고 목 네. 챙기는 동안. 네. 이번에 올 때 자기 쉬었죠? 결혼식에 한복 맞춰놨는 그 차들 올랐어요. 따님이요? 며느리.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네? 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가 한복을 찾으러 왔습니다. 5년 정도 교제를 했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편안해요. 제가 딸이 없어갖고 딸같이 이뻐 그래요. 네. 긴 게 밑에서 이렇게 리본 묶듯이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 세모 방향. 가양 이쁘다. 가양 이쁘다. 실감 난다. 날짜도 다 됐고 이제 진짜 한복까지 입으니까 정말 결혼하는구나 싶어요. 인생의 좋은 날을 준비하며 찾아가는 한복. 제가 눈물 나요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집에서 기운 받고 있다가 가서 여러 가지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시는 분이니까 아, 언니가 참 섭섭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애틋하죠. 예,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예. 설렘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사이 한복은 이 골목에서 태어납니다. 한 500가구 안 되겠습니까? 500집. 500집?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전국 최대 시장이니까 전통적으로 그때는 더 많이 있는데 그때는 한 700-80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많이 이것도 줄어든 편입니다. 500여 개의 주단집이 한복 주인을 기다리는 골목. 사실 이 고운 한복이 만들어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느질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바느질방.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여기 열 한 번이 열이면 때면 여기 매끄럽거든요. 그럼 여기 딴 데 잘 들어가요. 좋고 안 좋고 뭐 시장 하긴 해야죠. 그리고 다른 가는 뭐가 안 나겠는데. 기술도 없고
피하는 게 입에 물인 게 장사도 할 줄 모르고 장사 대우에 안 되겠습니다. 막 미치 다 잡고. 여 엄마 친구들도 있고. 아, 돈 벌고요. 옛날 거는 발로 밟아가 하고 요새 거는 전기로 하니깐에 발 뒤로만 하마 지대로 가잖아. 이 어머니들에게 재봉틀은 누구보다 고마운 기계입니다. 반백년 바느질로 보내온 세월, 이제 바늘에 실을 꿰는 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아, 그게 있거든. 마음은 20살 좋잖아. 왜 마음이 20살이야? 만날 좋아. 이래 이제 그제 이래 옷하고 이래 하니 좋아요. 재봉틀에 피어난 꽃은 어머니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재봉틀과 함께 오늘도 세월을 수놓습니다. 조심, 조심. 지금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나? 응. 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여기 계십니다. 경매하러 갑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전쟁.